안녕하세요. 도쿄커플입니다. 네, 여러분.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 이제 개막식을 했죠? 네. 세계에서 각국 선수들이 다 도쿄에 와가지고 이제 묵는 숙소가 있는데, 그게 바로 이제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. 최근에 이제 그 침대가 골판지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, 선수들이 그 위에서 방방 뛰고 아니면 막 좀 가라앉는 막 그런 영상도 있고, 그래서 막 안티섹스 침대 아니냐고 진짜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곳이긴 한데, 오늘은 그 도쿄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로서 이제 분양을 할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, 위치가 좋은지 어떤지, 한국의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어떤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도 이제 서울의 송파구에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죠. 1988년 이제 서울 올림픽을 할 때, 그때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지은 아파트인데, 16만 평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지 위에 지은 아파트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반인한테 분양을 했는데, 1989년 1월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다고 해요. 이제 총 5,539세대나 있는 엄청 대단지 아파트인데, 벌써 지은 지 33년이나 지난 아파트이긴 한데, 요즘 시세가 어떤지 저희가 또 궁금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. 2021년 7월 기준으로 가장 싼 곳이 좀 이제 낮은 층에 전용 면적이 이제 83m 그 정도에서 얼마냐면은 23억 2천만 원이라고 하네요. 송파구니까 좀 약간 비싼 것도 있고, 그리고 올림픽공원 엄청 큰 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고, 재개발에 대한 약간 기대감도 있고, 그래서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은 평생 모아도 이제 못 사는 그런 곳이죠. 네,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묵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지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번에 도쿄에 이제 신혼집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어디를 구매할까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, 그중에서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또 저희 후보에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, 일단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하면은 뭔지 알아? 알아. 어떤 거? 로케이션, 로케이션, 로케이션. 네, 이 학생 공부 잘했네요. 예, 장소죠?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,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제 도쿄에는 이제 도쿄도가 있죠. 도쿄도에 이제 23구가 또 이제 있는데, 그 23구 중에서도 서울에 이제 강남구, 뭐 서초구, 송파구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인기가 있는 도심 6구가 있어요. 중앙구, 신주쿠구, 지오다구, 미나토쿠, 민쿄쿠, 시부야쿠,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, 이번에 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그 중에서 중앙구, 도쿄에서 인기 있는 구 중에 하나에 지었어요. 이 중앙구는 왜 유명하냐면은, 여러분도 아마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긴자. 긴자. 네, 이 긴자가 바로 중앙구에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도쿄역이 있죠? 그 도쿄역의 이제 오른쪽이 다 중앙구. 네,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위치는 긴자에서 약 2.5km 정도, 그리고 도쿄역에서는 약 3.3km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진짜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. 이게 또 아쉬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 위치가 이제 매립지에 있다는 건데, 이 매립지다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게 집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나 아니면 뭐 타워만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거기에. 그래가지고 이게 땅도 매립지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. 기반이 좀 약한데, 근데 거기에 타워만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진이 났을 때 이 땅이 진짜 버텨줄 수 있을지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약간 그런 마음이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, 이게 도시에 살면은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좀 편하잖아요. 근데 이게 지하철역이 너무 멀어. 제일 가까운 아파트 집에서는 이제 15분 정도, 좀 먼 데는 이제 20분 걸어서 좀 이제 멀다 보니까 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요. 예, 그게 좀 아쉬워요. 아쉽네 진짜. 아파트 단지 면적은 총 이제 13만 평 정도, 세대수는 이제 5,632세대 정도로 정말 도쿄의 최대 규모의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. 이게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, 그리고 뭐 보육시설도 있고, 그리고 뭐 대형 쇼핑몰도 같이 들어오고, 그리고 막 공원이나 아니면 조경 막 이런 것도 다 그냥 새로 싹 만들어가지고 막상 살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.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이긴 한데, 아 그래? 일본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, 이렇게 큰 대단지가. 그리고 또 이제 부대 시설로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, 뭐 도서관도 있고, 그리고 뭐 헬스장도 있고, 그리고 뭐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 노는 방 뭐 이런 데도 있고, 그리고
그리고 또 오픈 키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님 오면은 거기서 파티하면서 약간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게스트룸도 있어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 뭐 친구들 놀러 오면 거기 잘 수 있는데 또 있고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또 진짜 많아요. 그래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좋네. 네, 좀 진짜 좀 부럽긴 하네. 그리고 사실 풍경도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. 거의 대부분의 장소가 이제 오션뷰 그리고 이제 도쿄에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진짜 멋있는 다리가 있는데 네, 그 다리가 보이는 것도 있고 도쿄 도심 쪽? 도쿄타워 쪽이 보이는 그쪽도 있고 네,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옆에 이제 29,000평이라는 엄청나게 또 약간 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막 엄청 큰 굴뚝도 막 있고 근데 이게 또 건물 자체는 좀 약간 예쁘게 진 나름 예쁜 쓰레기 처리장? 좀 고민하네 그거 있으면 그치 뭔가 예, 그게 좀 걸리긴 하죠.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가격? 그쵸 이제 가격이 얼마냐면은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싼 집이 전용 면적이 이제 61m 정도의 이제 2층에 있는 집인데 방이 두 개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4,900만엔 4,900만엔 그쵸 그러니까 그 아까 서울에 33년 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23억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4배 이상 싼 거지 신축인데 네,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집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냐면은 방 3개가 있는 집인데 가격대는 이제 6,000만엔 정도가 제일 많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집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을 또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보니까 14층 정도의 전용 면적이 이제 116 해서 2억 2,900만엔이라고 해요. 그러면 그 한국 중고랑 똑같대? 그러네. 한국 중고에 제일 싼 거랑 똑같네. 대박. 네,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긴 해. 그래? 좀 프리미엄이 좀 너무 많이 붙었어. 아하.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아파트는 살면 또 관리비라는 것도 내야 되는데 이 관리비가 얼마냐면은 이제 2만엔에서 3만엔 정도 된다고 해요. 약간 비싼 편?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를 수리하고 약간 그런 이제 수선비가 또 필요한데 그거는 또 이제 관리비랑 또 따로 내는데 그건 이제 만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아마도 또 한 3만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네.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아파트는 주차비를 또 따로 내야 돼.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한 대당 3만엔씩을 또 내야 돼요. 3만엔? 오. 대박. 그러니까 비싸. 저희가 차가 이제 한 대씩 있잖아. 두 대가 있으면은 6만엔. 6만엔을 내야 되는 거지. 이제 판매는 2021년 말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또 주위 아파트 시세보다는 엄청나게 약간 좀 싼 편이긴 해요. 또 대단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이제 한 3배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사고 싶어도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안 되면은 이제 못 사는 네, 그런 아파트긴 하죠. 그래서 이제 입주는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아파트를 열심히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. 해가지고 2024년 초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아파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. 나쁘지 않죠?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또 좀 그런 게 뭐냐면은 건물 자체는 이게 사실 2020년 올림픽을 이제 목표로 지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완공을 한 건데 건물 자체는. 근데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2024년에 신축 아파트로 이렇게 파는 건데 사실 이게 2020년에 진 거니까 그만큼 또 이제 감가상각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물론 그게 또 이제 가격에 포함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또 싸긴 한 건데 여튼 어떠세요 여러분? 하이. 예, 어때 우리 마코 2024년에 이사 갈까? 응. 왜 왜 안 가? 이 집 좋아. 그래? 응. 중앙군데? 그러네.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또 봐요.